프로 꽃사진만 찍으셨거든요. 근데 그 그냥 꽃사진이 아니고 다중 촬영을 하셔서 보는 사람들이 사진을 보면은 정말 환상으로 느껴요. 그러는데 애석하게도 작년 3월 달에 아주 갑자기 돌아가셨어요. 그래서 지금 박수리 선생님과 같이 촬영단을 받은 그 제자들이 지금 이 주간이 선생님 일주기 주간이에요. 그거에 맞춰가지고 작년 10월에 계획됐던 그 전시를 미루어서 지금 이 3월달에 하게 됐습니다. 박수길 선생님이 다중 촬영을 하셨습니다. 네네. 제자분들도 전부 다중 촬영을 하시죠? 거의 많이 좋아해서 많이 해요. 다중 촬영. 그 촬영을 저도 해봤지만 그냥 한 번에 찍는 사진보다는 다중 촬영을 하면은 색다른 촬영이 나만의 또 촬영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작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지요. 아, 선생님하고 한 지는 얼마 안 됐고요. 이 회원들하고 선생님하고 한 지는 한 10년. 횟수로 10년 됐고. 아, 선생님이 촬영을 하시는데 시간적으로도 직장도 다니시니까 많이 못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하셨거든요. 근데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꽃사진이다 보니까 마크로렌즈로만 하셔요. 그래서 그 제자들도 그렇게 따라가려고 많이 애들을 썼지요. 그래서 그 2층에 선생님 제자들 사진이 있는데 보면은 어떤 분이 보고 풍이 비슷하다고 그래요. 선생님 사진이 좋으니까 닮고 싶어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. 다중 촬영에 대한 팁이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 것을 하지 말고 좀 단순하게 줄여서 하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. 너무 많은 것을 하면은 다 잃게 되는데 조금 적게 가지려고 하면은 사진은 백이라고 그러잖아요. 플러스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다중 촬영에 있어서도 그것이 적합히 맞는 것 같아요.